노리개 왜 검색하면 안 나오게 해놨어. 레전부터 효과음만 좀 키워서 끝? 대충 쓰고 싶은데 진짜로. 아 근데 마침 큐브가 있네. 대충 쓰고 싶은데 직작을 하고 싶지 않지만 보조무기 가격대가 높은 것도 있고. 근데 사실 저 가격에 팔리지 않을 것 같긴 한데. 원래 한 20개면은 원래 유니크 가는 거 아닌가요? 뭐냐? 아 너무 심하잖아. 너무하네. 아니 100개 넘게 쓰면 그래도 레전을 가야되는 수치 아닌가요? 아이 돈 그냥 갖다 버렸어. 아니 아 개소네 개소네. 장난 아니고요. 마력포를 띄워야 되는 거죠. 마력은 레전이 다 쓰기 전에 가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. 그 정도면은 그냥 그러려니 할 것 같아. 다 쓰기 전에 가면 갤러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. 다 쓰기 전까지만 가면은 그러려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. 아, 나만은 없지 뭐 맨날. 아, 왜 이렇게 나는 직작하고 거리가 왜 이렇게 먼 것 같아. 직작에 대한 좋은 기억이 별로 없는 것 같아. 다 쓰기 전에 레전드 갔으면 좋겠는데. 마지막. 아 직접 아닌 것 같은데. 어 세 개만의 에피 에디셔널이 잘 가는 건가. 그래도 유니크는 써야 돼. 어 유니크. 설마 AD에서 바로 레전드까지 가는 건가요? 어 무슨 소리고. 아 천원 후원 고맙습니다. 마력 15% 정도 쓰면 나오면은 그냥 써야 되겠다. 마력 15가 먼저냐 레전이 먼저냐 그것이 문제겠군. 마력이 먼저 뜨냐 레전을 먼저 가는가. 과연 레전드리 아 근데 레전드리 갈 때 많이 지나지 않았나요? 너무 많이 쓴 것 같은데. 아 근데 이게 평균 확률대로 가도 개선이거든.
아, 근데 결과적으로는 아직도 안 갔다는 게 중요하긴 하지. 일단 레전을 가야지 뭐라든가 할텐할거 같은데. 아이고. 아, 레전 확률 1% 아니야? 아, 1%인가 그렇던데. 잘 생각을 안 하네. 한번 돌려놔. 있으니까. 원래 없으면 잘안 하는데. 아, 아니, 너무 심하다. 아, 좀 제발, 제발. 아, 그래, 에디 레전으로 가자. 안 되겠다. 아이고, 또 4,000원 후원 좋고요. 큐브 기한 좋고요. 근데 마력 15%도 빨리 떨어요. 차라리 그럼 차라리 그냥 쓰기. 아니, 근데 이거 다 쓰는 것만 해도 벌써 거의 200억 쓰는 거 아니야? 075%. 마력 띄워야 되잖아. 아, 나 욕심 없는데. 진짜 욕심 별로 없는데. 아, 진짜 욕심 없는데. 이제는 쓴게 많아가지고. 레전을 가야겠는데. 쓴게 많아서 레전을 가야겠는데. 아, 뭐, 안 나오나. 그냥, 제일 좋은 건 그냥, 레전 일단 가는 게. 좋지 않을까요? 아, 무과금은 좀. 아니, 이거 다 쓰는 순간 그냥 100억 갖다 버리는 거 아니야? 아, 진짜로? 아니, 너무 심하네. 아, 예. 아, 근데 메이플에서 직접 하는 게 너무 손해야, 요새. 너무 손해여가지고. 아이고, 아이고, 세상에. 아, 예. 메이플 홈페이지 같아요. 아, 좀 많이 그런데. 아, 보광방은 뭐야? 아니, 너무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야? 와, 진짜 운 드럽게 없다, 진짜로. 일단 에디 레전을 가야 되겠는데. 레전드리, 아씨, 마마 올인 되겠네. 아,
진작에 나왔으면 그냥 샀을 텐데. 아. 아니, 레저는 왜 안 가는 거고, 도대체. 레전을 왜 안 가는 거고. 나라 포방 안 했어요. 나라 포방 안 했어요. 말이 되나 진짜로. 아니 진짜로. 아니 300K가 무슨 말이야. 확률 1% 아니야.
아, 메이플 접을까 진짜. 그냥 템다. 템 정리하고 보스 놀이나 할까. 이 캐릭터 키워봤자 많이 벌어야 200억 벌 텐데. 아, 뭘 해도 이 마이너스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. 그 어떠한 옵션이 나와도 이 마이너스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안 보인다. 문제는 옵션도 아직 못 띄웠다. 아이고, 아이고.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? 에이디밖에 없는 것 같은데.
아, 진짜 답이 없다. 진짜 스탬 다 팔고 그만할까 이제. 다 팔고 그만하면 뭘 해야 되나. 다 팔면 그만하면 뭘 해야 되지. 보스돌이나 하면서. 아, 안 쓸 수도 없고.
진짜 못하겠다. 450킬 썼던 레전드보다는. 아, 마력 33% 나오면은 본전치기 할 수 있을까요? 그것뿐인가? 메이플 진짜 접을까? 보스 놀이만 좀 할까? 아, 몬수를 해도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. 아, 아니 그냥 돈을 좀 잃더라도 그래도 확률대로는 돼야 되는데.
팔아봐야 한 300, 2, 300억 받지 않을까요?